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즌 그리팅 기념으로 팬사인회를 했어요. 그래서 교복 이렇게 입었고요. 교복 착장으로. 교복 착장을 입었고, 이제 교복 착장 입었으니까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두고 있잖아. 어때요? 너무 어둡나? 어두워요, 혹시? 괜찮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위에와 직원 체형. 좀 어두워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제가 패딩으로 좀 세워보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괜찮죠? 지금 보고 있어요. 오늘 뭐 했냐면요. 오늘은 시즌 그리팅 기념으로 저희가 시즌 그리팅 기념으로 팬사인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교복 입은 것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한번 켜봤습니다. 짧게라도 그냥 보여드리려고. 짜잔. 원래 넥타이도 있었는데 넥타이는 없어져가지고 넥타이 없이 진행해볼게요. 네. 없어졌다 이러네. 네, 맞아요. 없어졌어요. 안녕. 헬로. 신짜오. 니하오. 안녕. 밥이요? 밥 아직 안 먹었어요. 밥 먹고 싶은데 이따 먹으려고요. 이거 끝나고. 끝나고 먹으려고 합니다. 손을 물지 말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왜 시간 날때 생중계? 아, 시간 날때 생중계 해야죠. 네,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TMI 뭐가 있지? 오늘 TMI 진짜 뭐가 있지? 오늘 닭강정 먹었고요. 네. 아, 닭강정 먹었고, 오늘 닭강정 먹었고, 네, 맞아요. 소년처럼 옷 입었어요. 오랜만에 교복 입었지롱. 하하. TMI. I ate chicken. 네, 치킨 먹었습니다. 보고 싶네요, 여러분. 고양이기, 강아지기, 꽃, 멍멍이, 호랑이. 네,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토요일인데? 토요일인데 여러분 뭐 하세요? 맞아요, 오늘 학생입니다. 아, 돈을 번다고요? 아, 집에만 있는다고요? 그쵸, 집에 있는 게 최고죠. 맞아요. 아, 템페스트 보러 갔다 왔어요. 맞네. 네, 템페스트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오늘 날씨도 너무 춥고 비도 심지어 오는데 아 해도 됐다. 어 됐다 됐다. 그죠? 지금 잘 됐죠? 그죠? 잘 됐죠? 괜찮아요? 살이 빠졌다고요? 아, 살 빼야죠. 살 빼야죠. 네. 하트 플리즈. 하트. 네.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보고 싶네요, 여러분. 저 오늘 잘생 그냥 선배. 자, 그냥 선배. 선배입니다. 오늘은 약간 그냥 편하게 들고 그냥 인사 이렇게 나누려고. 저녁으로는 그냥 뭐 먹지? 좋죠. 밥은 먹었어요? 네, 자꾸 키스를 해달라는데 저외추를 할까? 점외추를 아까 그랬었지? 점외추 아까 허니콤보에 엽떡 추천드렸는데 형섭이 형이 다음에 이제 삼겹살에 비빔면 얘기하더라고요. 네, 삼겹살에 비빔면 추천드립니다. 네, 하품한 거 안 보이고 싶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 하품한 거 숨길려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제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허니콤보를 일본까지 배상해 달라고요? 네, 가져가고 싶습니다. 싶은데 다음에 하고 싶은 머리색 회색도 한 번 더 해보고 싶고요. 사실 지금 검은색도 저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검은색 좋아합니다. 숙소 어항이요? 숙소 어항 한빈이 형 방에 일단 두 개인가 있고 거실에 하나 있었나? 아마 세 개?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흑발 잘 어울린다고 해줘서. 네, 어깨도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되게 어깨 이제 약간 재활 느낌으로 좀 계속해서 춤추고 있어요. 안녕. 언니라고 불러도 되냐고요? 네! 부르세요, 언니라고. 언니를 할게요, 예, 네, 제가. 네, 언니를 원하시면. 네, 언니 하겠습니다, 제가, 예. 네. 네. 언니 이러시는데 네 언니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요즘에 여러분들은 듣는 노래가 뭐예요? 노래 추천해 주세요. 노래 추천. 스타트업. We got the startup. Need a man. 템페 노래 만든다고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ind me, find me, find me. Find me, find me, find me. Blue, 파란빛은 너, 내가 춤을 춰요. Blue, 이 도시가 우리 세계 물들어질게. You are my boo, you are my boo, you are my boo, you are my boo. 블루, 그러면 나중에 뭐 어디에서든지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블루라는 노래가 그 제가 유튜브에서 한창 연습할 때 유튜브에서 MR을 이제 또 찾아가지고 제가 그냥 거기 위에다가 작곡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다른 아티스트 분께서 그거를 음원으로 내셨더라고요. 그 비트를 사용해서. 그래서 제가 올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클은 이제 또 수익 같은 게또 그런 게 없으니까 또 그런 데 올려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쵸. 사클은 또그 수입이 없는 거라 사실 이제 그런 데는 또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 MR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유튜브에. 이미 그게 이제 비트가 이제 또 그분께 이제 양도가 된 거니까. 고맙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링크 보내주시면 좋죠. 네, 링크 보내주세요, 저한테. 일본 노래로 자주 듣는 곡은? 저그 노래 좋아요. 지구본. 그, 켄시. 선생님 노래 그 요네즈 켄시 선배님 노래 그 네네네 지구본이었나 노래 이름이 그게 애니메이션 OST 노래인데 저그 노래 진짜 좋아해요. 아, 그 노래 진짜 뭔가 혼자 딱 들으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진짜. 어떻게 부르더라, 그 노래? 시작을? 아무튼, 네, 그 노래인데요. 진짜, 그 노래 진짜 좋아요. 춤을 추라고요? 춤? 춤 나중에 꼭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약간 대화 가볍게 하려고 네, 왔어요. 애니메이션 좋죠? 애니메이션 좋아요. 미카엘 송이야? 네, 맞아요. 네, 미카엘 송입니다. 네. 네.
성당 옛날에 다녔었는데 세례명이 미카엘이라서 성당 가면 항상 송미카엘이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송미카엘이었고요. 네. 그래서 뭔가 사실 이름 제가 지금 화랑이잖아요. 그래서 좀 내 세례명이랑 좀 관련된 이름을 지어볼까 했었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미카엘 할 때 엘, 이것도 그 선배님도 계시고. 네. 송카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송카엘. 네. 저 스무 살때 그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애기들 친구 있잖아요. 애기들 친구들 도우미로 그 조끼 입고 이렇게 같이 얘들아 지금 일어나자 이러면서 성당에서 그 이거 조끼 입고 그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하루인가 하루 제가 도와줬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제가 그때 도우미로 제가 한번 했었어요. 그 애기들 도우미로. 성당 애기들 도우미. 그 애기들 이제 얘들아 이제 기도하자. 얘들아 이제 일어나자. 네. 고해성사 고해성사 그런 거 얘기하고. 네, 그런 거 했었습니다.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잿빛과 푸름 윤해지 켄신. 와, 이 노래도 진짜 좋죠. 네, 잿빛과 푸름도 노래 좋습니다. 맞아요, 저 예. 성당 거의 뭐 그 도우미 형이었죠 형. 네, 재미있었어요 그때. 그때 같이 뭐 야외 활동도 나가고 나가서 뭐 미니 게임 같은 것도 같이 하고. 그때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도와준 역할로 안 하고 그때는 같이 놀았죠. 그리고 고3 땐가 도와줬던 것 같기도 하고 20살 땐가.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한테 오늘 교복 입은 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켰고요. 교복이요. 야, 공부 잘하자 이런 느낌을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있잖아요. 항상 아 선도부 아니었고요. 항상 반장이었어요.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반장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그때 그 발표 같은 걸 좀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했었어요. 제가 그 반장 선거 이제 공약을 이제 막 걸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뭔가 좀 다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공병을 사고 모래를 샀어요. 이 모래가 색깔이 있는 모래거든요. 빨간색, 노란색, 뭐 초록색, 파란색 막 이런 색깔이 있는 모래거든요. 이걸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공약 때 그걸 꺼내서 가지고 온 다음에 이 교탁에서 제가 공병에다가 모래를 하나씩 넣었어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모래를 넣었어요. 그럼 층층이 이게 나눠져서 쌓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색깔이 나눠져서 이렇게 들어와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한명한명한명 모두가 우리가 지금 다르다. 저희는 이렇게 다른 색깔들을 지금 다 가지고 있다. 다른 성격, 자라온 환경도 다들 달랐고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제가 딱 두고 이걸 막 흔들었어요. 이걸 막 흔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 반을 하나로 이렇게 잘 어우러지게 만들겠다. 이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이 반을 이렇게 섞어서 한 색깔로 제가 어우러지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 받았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아마 2학년 때 이걸 했었던 것 같고요. 3학년 때 반장에서는 제가 청소 도구함이 있잖아요. 학교마다 청소 도구함이 있는데 이 청소 도구함에 딱 가가지고 그 빗자루랑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빗자루들이 있는 이 공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또 친구들이 이제, 저는 뭐 그냥 쓰레기 같은 거 보관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저는 그때 그걸 얘기했어요. 저는 이러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깨끗한 교실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나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건다. 깨끗한 공간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저는 뭐 나는 그러니까 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공간도 내가 정말 가꾸고 가꿔서 이 반을 깨끗하게 만들고 또이 반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겠다. 남들이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 반이라고 해도 내가 열심히 이 반을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죠. 그게 아마 1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네. 3학년 때는 기억이 잘안 납니다. 네, 그때 친구들이 이제 좀 이제 많이 반응도 해주고 또 그래서 될수 있었던 거죠. 뭐 제가 저 스스로 뭐 힘으로 된건 아니고, 애들이들도 또잘 받아줘가지고 또 제가 설명을 뭐 제대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쵸? 뭐 우정픽이죠. 네, 맞아요. 네, 우정픽입니다. 예. 네, 3년 내내 반장을 했어요. 그냥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학교 생활 바르게 할수 있었죠. 저는 이제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되게 막 공부는 그렇게 썩 잘하진 않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썩 잘하진 않았지만 대신 선생님들한테 인사는 진짜 잘했어요. 공부는 막 그렇게 막썩 잘하진 않았지만 정말 선생님들한테 인사 잘하고 선생님들한테 되게 예의 있게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는 공부 못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네. 너는 공부만 잘하면 진짜 모범생인데, 공부 못하면 모범생.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부르셨었어요, 저를. 그랬습니다.
아무튼 네, 썰을 한번 이렇게 풀어봤고요. 네, 여러분들 아무튼 사랑합니다. 네, 너무 한국어로만 얘기해서 또 해외 아이분들이 또좀 재미없으셨을 수도 있는데,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오늘 영상 이거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러면 3학년 2반, 템페고 3학년 2반, 화랑은 퇴근하겠습니다. 아, 퇴근이래. 하교하겠습니다. 안녕. 사랑해요. Bye bye.